제2공항 도민 공론화에 제주도와 찬성단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정부가 수용할지도 불투명합니다. 교육당국의 공유시설 관리가 엉망입니다. 폐교시설을 개조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언론도 4.3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예산 낭비 사례 어제 전해드렸죠. 공유재산 관리도 엉망입니다. 이 폐교시설의 불법 숙박업이 버젓이 운영되는가 하면 불법 시설물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5년에 폐교된 도내안 초등학교입니다. 2년 전부터 마을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농촌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텃밭 등이 조성됐고 건물 안에는 세미나실의 식당, 숙박시설도 갖췄습니다. 폐교시설에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지만 이곳을 보시면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학습장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숙박시설을 갖췄지만 교육청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설치한 거죠.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을 이용해서 세미나가 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빌려주는 거예요. 도내 폐교 28곳 가운데 숙박시설이 설치된 곳은 모두 5곳.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설을 대여해주면 실태 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비된 사항을 해가지고 확인이 안 된 바는 사실입니다. 인허가를 받는 그 절차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법으로 생각해가지고 저희도 계약실지 조건도 되고.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에 있는 야영장에 허가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설에 햇빛 가림막까지 시설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사전에 심의를 받거나 하는 이 문제점은 저희 담당자로서 몰랐습니다. 시청에다가 우리 공약물 신고할 수 있게끔 사전 영향평가도 받고 허가를 받도록. 교육청 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지면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비자림로 공사 중단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비자림로 환경 저감 대책에 대해 천미천 주변 산림의 동식물상과 법정 보호종 서식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야생생물의 이동 통로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최대 2개월간 정밀 조사반을 운영한 뒤 환경부와 협의해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어서 공사가 올해 안에 재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을 받아들였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공론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국토부가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기는 할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죠.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제출한 이 공론화 청원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네, 찬성 그렇습니다. 의원이 과반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부터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격론 끝에 상임위를 가까스로 통과한 터라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웠는데요. 예상보다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회의 재석 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25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 청원은 채택됐습니다. 네. 뭐 도의회 차원에서 통과가 되긴 했지만 과연 이게 제주도가 직접 공론화에 나설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공론화를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아직까지 공식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는 없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인데요. 김태석 의장 역시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공론화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보면 결국
제주도 의회가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공론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론화 방법이라든가 일정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김태석 의장이 청원 채택 직후에 민간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 전부인데요. 의회 내부에서는 국토교통부까지 참여시켜 제2공항과 관련한 설명회나 토론회를 열고 그 이후에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국토부가 다음 달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일정 역시 빠듯한데요. 하지만 속도를 내기에는 예상되는 난관이 많습니다. 먼저 민주당 도의원 가운데 청원 채택에 5명이나 반대나 기권표를 던지면서 당장 도의회 내부 조율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다 제2공항 찬성단체들 역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뜻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이제 공론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결과를 과연 이제 국토부가 수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공론화의 실효성 부분인데요. 지난 2월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당정 협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존중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환경부가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검토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공론화 추진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는 합니다만 제주도가 협조하지 않고 찬성단체도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공론화 관련되는 내용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오승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특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가을 장마에다 연이은 태풍까지 제주를 강타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휴경을 할 경우 작목에 투입한 경영비의 80%를 보상합니다. 또 지역 농어촌 지능기금으로 1,300억 원을 투입해 특별 유흥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어제 행정기관이 곶자왈에 쓰레기를 쌓아놔 지하수 오염을 자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공항공사가 제초 작업 뒤 쌓아놓은 풀이 썩으면서 주민들이 악취민원에 토양 오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외곽 부지에서 포크레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땅을 파내니 검게 변한 흙에 심한 악취가 도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작업하는 옆으로 잡초더미 수십여 개가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쌓인 잡초더미가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까지 발생해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람이 반한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그 삶에 그 좀 어려움이 느낄 정도로 발생되는 현상이죠, 지금. 문을 열면은 돼지 우리 그 냄새처럼 이렇게 나는 거죠. 문제가 된 잡초더미는 제주공항공사가 활주로에서 베어낸 풀과 부지 평탄화 공사를 위해 제초 작업한 풀을 쌓아둔 겁니다. 올 초부터 5차례에 걸쳐 작업을 하고 야적을 하다 보니 잡초더미가 잦은 비 날씨에 썩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곤충이 서식까지 못하도록 풀이 크면 안 되니까 그 우리가 제초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풀을 모아서 작년까지도 원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갖다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농민들이 없어서 주민들은 제초제를 뿌린 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고 토양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며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도를 조사를 의뢰를 해서 경찰에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해서 공항공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당분간 공사를 멈추고 잡초더미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차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벌써부터 비상품 감귤 수확과 유통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 출하 연합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당도 8브릭스 미만의 감귤을 수확하거나 보관 중이던 조천읍의 영농법인과 성산읍 농가 등 세 곳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미숙감귤을 판매한 제주시 도련동 업체를 적발하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도는 13개 유통지도 단속반을 구성해 서리금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거나 강제 착색하는 행위, 상품 규격에 벗어나는 감귤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사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4.3 단체들이 미국 내에서 제주 4.3을 알리기 위해 현지에서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는데요. 미국 언론도 4.3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각종 언론 매체에 뉴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통신사인 UPI가 4.3 생존 수용인들을 찾았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용인들이 70년 만에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사연을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Now that you've been told you're innocent, why are you continuing with another court case? 내 앞에 희망과 도전이 길이 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도와준 여태 특히나 우리 앞에서 이런 일들이 힘을 줘주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할아버지가 홀로코스트에 희생됐다는 기자는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공감했습니다. 광복 직후 미군정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군인과 경찰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등 4.3에 깊이 개입한 만큼 미국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n Jeju to push for America to apologize. But before that even can really happen, we need more information. Certain high-ranking personnel on Jeju, but we don't know what they ordered and what how much influence they had.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책임 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3 단체들이 UN 본부에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미국 내에서 4.3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 언론이 4.3 수용인 문제를 조명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4.3 사건의 개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그의 적절한 책임 이런 것들이 선행될 때 완전한 4.3 해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달 또 다른 생존 수용인 8명에 대한 2차 재심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에서도 4.3의 책임 규명 문제가 공론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항공 수화물을 전수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제주시 한림항과 애월항을 찾아 화물선과 반입 물품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는 샘플링 방식으로 수화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수화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민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렌터카 노동조합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렌터카 업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렌터카 업체는 127곳, 차량은 3만여 대에 이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84톤급 통영선적 통발어선 C호에서 불이 난 것을 인근 선박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승선원 11명은 오후 1시 반쯤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모두 구조됐으며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화재 어선은 모두 불에 타 침몰했고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7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방가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 46살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견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15년부터 1년 동안 건설업자를 통해 60살 조모 씨에게 2,750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은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도지사 비서실장까지 지난 10년간 행적으로 볼 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조 씨가 받은 돈도 현 전 실장이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